아나운서 전은하입니다.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실크로드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안내자입니다. 실크로드는 패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첨단 IT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패션 산업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존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소비자가 직접 패션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패션 기업의 파트너이자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제작하는 패션 아이템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자발적 지지를 받아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누립니다. 더불어 투자자의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상품의 실패 확률을 줄여 재고율을 낮추고 더 많은 패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양한 패션 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실크로드 플랫폼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투자받아 제품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패션 디자이너, 프리랜서 패션 디자이너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크로드의 독창적인 시스템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소비자, 즉 투자자는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샘플을 보고 보상형과 수익형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형 투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패션 아이템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한 후 투자가 성사되면 패션 아이템으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수익형 투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소유하는 비용을 투자 조건으로 등록하면 투자자는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종료되면 투자한 패션 아이템의 수익을 정산하고 투자자는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상받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상형 투자는 공동구매 방식, 수익형 투자는 수익 배분이 빠른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패션 아이템을 추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바이럴 마케터의 역할까지 하며 패션 아이템의 판매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